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 조작설은 그 책을 읽어보면 100% 빼박 사실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를 한 거예요. 박근혜가 진짜 국정농단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징역 45년 구형 받을 정도의 나라 팔아먹을 짓은 안 했어요. 박근혜 밑에 있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헤쳐먹은 건 있었어도 박근혜와 윤석열을 죄를 비교해보면 박근혜 기준으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면 징역 한 100년은 나옵니다. 박근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적폐 세력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인데 그래서 임기 내내 찬양을 해줬어요. 엄청. 왜 바지사장 만들어줬겠어요. 박근혜를. 모자란 여자를. 내각제 개헌하라고 박근혜도 대통령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자꾸 정신줄 놓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조선중앙이 얼마나 임기 내내 박근혜를 찬양해줬습니까. 패션 외교를 한다. 황금 패션이다. 노란 재킷. 빛깔의 정치이다. 모래바람 뚫고 선글라스 시찰. 중국인 사로잡은 감성 외교. 화사하면서도 격조 있게. 유럽 정상 만나 한복 외교 펼친다. 조선중앙이 엄청나게 찬양을 해줘서 임기를 어떻게든 유지하게끔 했어요. 근데 왜 끌려내렸을까? 박근혜가 절대조남 조선일보 중앙일보랑 맞짱을 떴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나 몰라요. 조선일보 방상훈한테 감히 조선일보 기자 8명 사표를 요구하고 조선일보랑 투쟁했던 민주결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언론 적폐와 투쟁하셨던 분이구나. 중앙일보랑도 맞짱을 떴어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압을 자기한테 압력을 가했다고. 지금이 유신이냐. 홍석현 그 절대 권력도 지금이 유신이냐고 박정희 정권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박근혜가 중앙일보도 후드러 깠단 말이에요. 조선일보랑 싸워. 중앙일보랑 싸워. JTBC 손석희 교체하라고 두 번이나 압박까지 했어요. 박근혜가. 조선중앙이랑 싸우셨던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분이셨구나. 알고 보면 문재인보다 잘했죠. 조선중앙과 한패가 된 게 문재인 정권이었고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조선중앙과 맞짱을 떴던 임기였어요. 싸우고 이러다가 내각제 개헌도 안 해. 이러니까 마지막 지령을 내려요. 내각제 개헌해라. 내각제 개헌을 원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회장들은. 근데 2016년 10월 24일날 낮에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생뚱맞게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이 아니고 단임제를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게 됐어요. 2016년 10월 24일. 그래서 더는 안되겠다. 적폐 끝판왕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홍석현 방상훈은 얘를 끌어내리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JTBC에서 특종으로 최순실 태블릿 PC건을 꺼내들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끌려내려오게 된 거였어요. 태블릿 보도가 있고 며칠 후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신속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거를 일개 민주 단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큰 규모로 자금력을 동원해서 촛불 시위를 열 수 있었을까. 촛불 시위의 배후 세력은 조선중앙삼성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민주 시민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한 거였죠.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진짜 내각제 개헌을 해줄 만한 새로운 전략으로 진보 좌파 쪽 수십 년간 야심차게 키워온 문재인을 바지사장으로 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판을 아셔야 현재 정치판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진보 보수 진영 대립은 지향하고 싶어요. 계속 주장했었고요. 박근혜가 내각제 개헌을 막고 조선중앙과 투쟁하다가 끌려내려왔다는 본질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박근혜 나쁘냐고 욕만 하지 마시고. 뭐 변희재의 주장도 사실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민심이 많이 변했어요. 저희 문사모와 제가 한 1년 넘게 열심히 밭갈이를 해서 드디어 문재인의 실체가 많이 전파가 되었고 지금 문재인을 좋아하는 열광하는 세력들은 신천지 세력 정도 아니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들 열광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비판하는 스탠스가 반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을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민심이 많이 돌아섰어요. 이렇게 해야 이재명이 어떻게든 정권을 차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